네, 이와 함께 부산과 경남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하천이 넘치고 또 전기가 끊긴 곳이 많았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통제되는 도로와 산책로 역시 늘고 있는데 부산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성준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 민락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몰아쳤던 장맛비는 오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이어진 비로 도심 하천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재난 CCTV로 본 부산 도심의 온천천인데요. 넓은 산책로가 급격하게 불어난 물로 나무 한 그루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모두 잠겼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모든 탐방로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100mm 넘게 비가 온 부산은 하천 수위가 올라가 지하차도와 하부도로 6곳의 교통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엔 내일도 50에서 150mm 정도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대단지 아파트에선 과압선이 끊겨 120여 세대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선 토사가 밀려 내려와 사찰 담벼락 30여 미터가 무너져 내리고 불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사는 빌라에 주차된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공방 건물 뒤편 야산의 옹벽이 무너져 긴급 복구하는 등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대나무와 토사가 주택가로 쓸려 내려왔고 진주에서는 운행 중인 차량 한 대가 불어난 물에 반쯤 잠겨 운전자가 출동한 소방대원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